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소방설비 전기 분야 강의 맡고 있는 김사연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방전기 일반 우리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할 텐데요. 다른 회차보다도 이제 계산 문제가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나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해 나오는 그런 유행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만 잘 이렇게 맞추셨다면 과락은 나오지 않은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단지 이제 전기 기사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12개 이상은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갖다 같이 보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시작이죠. 인덕턴스가 0.5인 코일의 리액턴스가 753.6일 때 주파수는 얼마냐? 그럼 이제 코일의 리액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코일이 있죠. 코일에. 자, 코일의 리액턴스. 그러면 이제 기본식 자체가 2πFA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계산해서, 기본 계산에 좀 들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파수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753.6은, 자, 2π, 그 다음에 곱하기 주파수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0.5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주파수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요 값이 얼마냐? 240이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21번은 이제 비교적 쉬운 이제 그런 내용의 문제고요. 인덕턴스. 근데 만약에 여기 용량성이 나왔다 그러면 XC에 관련된 거니까 XC는 2πF C분의 1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유도성, 밑에 거는 용량성. 자,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1번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자, 22번 봅니다. 최고 눈금이 50mV, 내부장이 105mm 직류전압계에 1.2MΩ의 배열기를 접속하면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왔거든요. 그러면, 자, 배열기, 멀티플라이어. 자, 이 배열기 갖고 있는 저항값을 갖다 우리가 산출한 공식은 어떻게 되죠? RM은 배열에서 하나 빼가지고, 그 다음에 요놈이 갖고 있는 내부장을 곱해주면 되죠? 즉, 이 내부장은 바로 전압계 내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서 요 배율이니까 자 우리 이제 배율 자 M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압계 지식값분의 최대 전압이 되겠죠.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게 되면 일단은 뭐부터 나와야 될까요? 바로 배율부터 구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주어졌죠? 눈금이 50mV다. 그럼 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등 주어졌어요. 그 여기다가 배율만 곱해주면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얘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이제 배율부터 구해야 되겠죠. 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에 RV에 RM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배율 정리하면. 자, 1 플러스 내부장이죠? 자,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열기는 1.2MΩ이니까 1.2 곱하기 10의 6승.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배율이죠. 그럼 요거를 갖다 계산하면은 이 배율이 자, 얼마가 나오겠느냐. 자, 잠깐. 자, 얼마 나올까요? 산수해야 되겠네. 그럼 얘가 10에 4니까 그러면 요거 곱해주면은 얼마일까요? 자, 12,000에다가 1, 12,000, 이렇게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이게 배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요놈 곱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V는 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에다가, 자, 바로 12,001을 자, 곱해주면 된다. 자, 요렇게 해주면 얘가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냐 보니까 600.05가 나옵니다. 자, 600.05. 이렇게 되네요. 자, 따라 답은 이제 3번이 되죠. 이렇게 자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또는 이제 바로 이제 뭐로 풀 수 있냐면 이제 솔브 기능 써서 자 이 문제를 또 풀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풀이 좀 해놓은 걸 갖다 보니까 제가
시험 문제에다가 이제 솔브로 문제를 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요거를 이제 계산을 갖다 잠시 이제 주춤했는데 솔브 풀게 되면은 이제 바로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렇죠? 네, 솔브 기능을 쓰게 되면 자 우리 계산기 그럼 RM은 어떻게 돼요? 1.2 메가니까 10의 6승은 그렇죠? 자 배열 대신 요거 들어가는 거죠? 배열 대신에 그러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분의 V 그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자 요거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100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가 자 변수 X 놓고 자 계산기를 갖다 솔브 기능을 쓰게 되면 자 600.05라는 값이 바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자, 바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자 이거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열기에 관련된 거와 그다음에 분류기에 관련된 거 이것들은 이제 반복해서 계속 출제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